찍어야지. 계좌번호 찍어. 한 자만 틀리면 다시 하세요. 그러면 다시 또 비밀번호 두 번 이상 틀리면 은행에 직접 가야 돼요.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 외부 행사를 하면 선 입금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확인하고 가거든요. 근데 세상에 이 확인하려니 이 통장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.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. 그래서 이제 입금을 했다고 해서 행사를 했어요. 끝나고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왜 행사비를 미리 안 받으면 엄영수 씨 같이 맨날 배추로 받고 2억으로 받고 그런단 말이야. 관문 비밀번호는 네. 저도 뭐 좀 젊은 편인데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. 최근에 이사를 갔는데 예. 분명히 생일로 했거든요. 우리 가족 생일로. 암만 눌러봐도 안 돼요. 이게 참 우회댕기고 이래가 결국은 뭐 술 먹고 가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깨우기 뭐해서 한 잔 더 먹으러 나갔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몰라가면 어떡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생일이 아니고 뭐 바꿔했는데 다 그걸 기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. 변호사도 그러네요. 술 먹고 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. 저도 이제 술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집에 현관문을 누르려고 딱 하다 보니까 앞에 숫자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꼭 샵을 누르고 그 다음에 물 하나 더 해야 돼. 그렇지.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에 오돌오돌 떨고 가면 누가 나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안에서 딱 나오시는데 우리 바로 위층에 계시는 분이야. 그래서 아유 반가워가지고 아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아 여기 왜 서 계세요? 아 예 저 집사람하고 같이 밖에서 먹고 오다가 집사람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집사람요? 아니 아주머니 조금 전에 저하고 운동하고 같이 먼저 들어가셨는데. 야 아니, 진짜 사실 술만 네. 먹고 들어가면 그런 거 아니고 제가 하루 종일 굉장히 열심히 일하다가 밤늦게 들어갔어요. 이거 혼자 사는 서울 집에 들어갔는데 네. 그 제가 비밀번호 현관문 비밀번호 그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 기억을 안 나는 거라고요. 그래 들어가서 이것도 누르고 그거 안 되더라고요. 다른 것도 누르고 그리고 또 뭐 별표도 어디 들어가는지 우물표도 어디 들어가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서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해요? 계속 딩딩딩 갑자기 소리 나요. 그러면 5분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요. 그래 또 다시 했는데 또 안 됐더라고요. 그걸 할 수 없이 우리 매니저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. 와달라고 제가 비밀번호 기억을 못하겠다고. 그러나 자기가 왔는데 자기도 모르니까. 왜 그 언제 왜 그 모양이야 그거. 아니 사실 다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도 번호 모르니까 이 열쇠집 하는 아저씨 구했어요. 밤늦게. 그걸 나갔어요. 근데